안녕하세요. 애니메이터 강동균입니다. 이번에는 기본 공격 포즈 이렇게 좀 간단하게 기초분들 잡기 편한 요 자세에서 팔의 움직임을 조금 더 줘서 디테일한 움직임을 좀 더 줘서 타격감을 올리는 작업을 보여드릴 건데요. 자, 요거를 비교를 위해서 하나 복사를 해놓을게요. 옆에다가 그리고 자, 팔 움직임. 일단 휘두르는 걸로만 보여줬었던 움직임이니까 자, 내려치기 전 포즈 요 팔의 힘이 뭐를 내려칠 때요 회전도 아이고 복사가 돼서 일로 와 있네요. 잠시만 다시 레이어를 켜서 여기 놓고 눌러주고 얘는 여기 두고 올게요. 예, 내려치면서 얘 회전도 들어가야 돼요. 근데 요런 것까지 다 신경 쓰기 힘드니까 요거 칼든거 이렇게 접히는 것만 신경 써서 궤적만 신경 썼거든요. 이제 그 이후에 조금 더 신경 쓸수 있는 그래서 여길 타격점으로 하고 준비 동작을 한번더 그리고 컴을 이렇게 하면 땅이 칼이 박히니까 풍 하고 올라가게 눌렸다가 힘을 줬다가 다시 슬라이딩키로 바꿔줄게요. 힘을 줬다가 올라가서 퓨 올라가서 팔 모양 먼저 좀 신경 다시 써볼게요. 좀 타이밍 조절을 해서 천천히 빨리 좀힘 있게 올려주고 자, 여기에 어깨를 따라오는 느낌으로 그럼 여기를 네, 이런 식으로 붕 얘가 위쪽으로 접히게 돼 있네. 이렇게 돼야 돼요. 이렇게 이쪽으로 접히게. 이렇게 이쪽 그리고 탕 했을 때 이쪽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. 이렇게 내려왔으니까 풍칠때퓨 회전이 되면서 이쪽으로 넘어가서 저더 돌아간 다음에 팔꿈치가
이런 식으로. 그리고 얘도 타격점은 확실하게 자, 그리고 요 회전이 들어가면서 팔에 여기 그죠? 요 회전도 쓰면서 손목 스냅까지도 써줘야 되겠죠? 요렇게 있어야 되고 밀린 상태로 아이고 앞에 친구는 좀 옆으로 더 보내놓을게요. 회전은 중간 쑥 준비해주고 내려칠 준비 여기서 넘어가면서 요 회전이 좀 더 들어가주면 여기서 손목 또 밀어주고 약간 내려친 느낌이니까 조금 약하게 살짝만 흔들리게 해주세요. 여기서부터 좀 보면서 툭 뭔가 탕 여기 내려간 것까지 좀 더 당겨볼까요? 여기까지 그래서 스피드 타이밍 조절을 해줘도 되겠죠? 탕 그래서 얘랑
궤적.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움직임을 추가해 줄수 있어요. 던지기라고 하면은 이렇게 나오겠죠? 여기도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그 다음에 요 회전을 써서 퓽. 우선 던지기는 이런 식으로. 그래서 그 순서 있잖아요. 처음에 얘기한 컴의 회전이 있고, 먼저 내려가고, 그 다음 스파인이 돌고. 그래서 그런 거를 확실하게 더 보여주는, 그 다음 손이, 그죠? 어깨를 나가서 공을 던지는 거는 이런 식으로 될 거고. 공격을 하는 것도, 여기서 타격점까지는 좀 유지시켜주고, 그 다음 뭔가 힘이 좀 돌면서 얘는 좀 돌려줘야 돼. 비교를 해봐야 되니까 다시. 자, 아까 몽둥이 있던 걸로 다시 바로 옆에서 비교를 해볼까요?
움직임이 좀더 들어간 느낌이 확실히 나죠. 그래서 팔의 움직임이 조금 더 들어가 줘야 돼요. 이 움직임으로 끝내면 안 되긴 합니다. 그래서 기초분들은 이 정도까지는 하고 이제 좀 넘어가면 이팔 움직임을 꼭 써줘야 돼요. 그리고 뭐 공격을 하면 뭐 스텝이 굉장히 중요해지니까, 뭐 스텝 공격하면서 그러면서 컴의 움직임 더 중요해지니까 스텝도 신경 써주시길 바라겠고요. 자, 공격 기초분들 이렇게 하셨으면 영상 보시고 요팔 움직임 타이밍 체크 꼭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